정부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만금에 머무는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으로 이동시킨다고 밝혔는데요. 움직여야 하는 인원이 약 3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숙박시설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됩니다. 김효아 기자입니다. 폭염에 이어 태풍 상륙 소식까지 겹치며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야영장을 결국 떠나게 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. 정부는 이들을 위한 비상대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6천여 명이며 버스 총 2천여 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입니다. 숙소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보하기로 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수도권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. 그런데 이들을 수용할 숙박시설은 아직 확보 중인 상황. 서울시는 일단 호텔 등 숙박시설 위주로 머물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대학교 기숙사나 대형 체육관 등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 휴가철 극성수기라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시설을 하루 만에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. 부킹닷컴 등 숙박 예약 홈페이지들을 살펴보면 8일부터 12일까지 연속으로 머물 수 있는 방이 서너 개뿐인 시설이 적지 않습니다. 지난 5일 가장 먼저 조기 퇴영을 결정한 영국 대표단 일부는 호텔 연회장 바닥에서 자는 등 숙박난에 시달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또 참가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행사로 꼽히는 K-POP 콘서트는 폐영식 전날인 11일에 열리는데 정부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이 경우 주말을 앞두고 4만 명가량을 태운 버스 1천여 대가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한 계획도 필요할 전망입니다.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